사생결단 요한복음 21장 7절 시몬 베드로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힘과 뜻을 다하여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위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의지의 위기입니다. 외적으로 여러 번 상황적인 위기를 당할지라도 내 의지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 자신을 내려놓는 깊은 위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외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이 내적으로는 철저하게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조짐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감정은 단지 이러한 의지적 활동의 포장지일 뿐입니다. 만일 감정을 앞세우면 당신은 결코 의지적인 해결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묻지 말고 얕던 깊던 깨달은 것에 대하여 실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만일 풍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신의 주관적 확신이나 논리는 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만을 유지하십시오.